오창이죠, 오창.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계시긴 한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. 그렇다고 시몬이 지금 나병 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.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된 상태인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베다니에 어떻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이를 이해할 만한 내용이 쿰난 11호 동굴에서 출토된 성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를 위한 수용소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므로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시몬처럼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이를 통하여 유추해 본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치료해 줬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.